세징야 어떻게 찍었지 지난번에? 세징야 나와서 골까지 넣는다. 그대로 안 됐잖아. 네. 지난주에는 뭐 맞은 게 없어요. 맞은 거라고는 이제 대표님한테 등짝 스매싱 정도. 그거 말고는 뭐.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혜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우측 승부 예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하... 지옥가도 같았던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8경기 합쳐서 하나 맞췄더라고요. 저는 매경기 저만의 포인트를 잡아서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어긋날 수가 있는 건가. 근데 뭐 사실 억울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경기 막판에 그렇게 골이 들어가는 거는 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뭐 30분도 안 됐는데 해트트릭을 해. 그런 건 뭐 예, 그죠. 세징야는? 이렇게 말 안 듣는다 세징야 진짜. 세징야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쫓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SNS에 웃으면서 그렇게 사진 많이 올리던데 계속 타들어가는 건 모르고 진짜 SNS 진짜 작작해라 진짜. 제가 지난 16라운드에 4경기 중에 한 경기 맞췄고 17라운드 올킬 했습니다. 그 올킬의 의미는 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와중에도 16라운드 4경기를 정말 진짜로 올킬 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피짱이님입니다. 피짱이님께서 4경기를 모두 맞춰주시고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저 말고도 올킬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네요. 그런데 그분은 수정하셨습니다 라고 딱 정확하게 집어주셨어요. 그건 나 달라 이거죠. 포마피켓 550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옹화범님께서 확진자 영향으로 FC 서울하고 성남 FC 경기가 미뤄졌는데 이 두 팀에게는 이득이 될 거냐 아니면 실이 될 거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팀에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기들이 좀 미뤄졌나 보니까 서울은 광주, 대구, 전북, 인천 경기 그리고 성남은 울산, 전북, 포항, 강원 경기입니다. 올 시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예선 때문에 이달 30일까지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20일까지 리그 휴식기를 갖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연기된 경기들은 이 휴식기에 열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더운 날씨에 대표팀의 선수들이 차출될 팀들을 상대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전북, 울산, 포항 이런 팀들은 아무래도 대표팀에 갈 수 있는 자원이 서울이나 성남보다는 좀 많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서울은 연기되기 전에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휴식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좀 회복할 만한 좀 그런 기회를 얻었고 또 성남 같은 경우는 라마단으로 인해서 뮬리치라든지 이스칸데로프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공교롭게도 이 휴식기를 통해서 라마단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선수들이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경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과 성남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득이었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마단 끝나면 인사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굿바. 세굿바 아니에요? 이드 무바라크. 그 뭐요? 이드 무바라크라고. 이드 무바라크?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러네. 라마단이 끝나면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축제 기간이 열리는데 그거를 이제 인사말로 이드 무브라크. 이드 무바라크. 유르씨 이드 무바라크. 먹을 거면 같이 먹자. 나도 같이 먹자. 오프닝이 굉장히 길었어요. 저는 그래도 모쪼록 기분이 좋은 건 확진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4경기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부 예측부터 제가 6경기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남은 올 시즌 마지막까지는 아무런 이슈 없이 매번 승부 예측을 할 때마다 6경기를 꼬박꼬박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 라운드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꼭 스킵하지 마요. 제발 좀. 우리가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라원큐 K리그1 2021 18라운드 승부 예측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무슨 안성기급이죠 지금. 한석규 막 이런 분들. 얼굴이 부담스러워서 좀 뺐어. 얼굴은 박상면이야. 이번 18라운드 우측 승부 예측이 정말 주목하는 경기는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K리그에서 정말 대표적인 라이벌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번 주 빼놓을 수 없는 동해안 더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번 지렸습니다. 와, 울산 천주 원정을 가서 그걸 그렇게 이깁니까? 와,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울산이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왜 그랬습니까? 그럼
너무 감동이 묻고 싶습니다. 전주 원정에서의 거둔 승리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게는 올 시즌만큼은 정말 우승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더할 수 있고 전북을 넘을 수 있다라는 또 무형의 자산까지 얻은 그런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라이벌 포항과의 동해안 더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항은 울산의 정말 위대한 도전을 번번이 가로막았던 그야말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 시즌 울산과 포항의 구도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울산은 한 발 더 나아갔고 포항은 제자리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의 격차가 조금은 벌어진 올 시즌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대 강의 싸움이라면 더군다나 이 최대 라이벌을 적지에서 꺾고 온 울산이라면 이번 주 포항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북전을 보면요, 울산은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공격도 잘 됐고요, 뭐 수비도 잘 됐고요, 뭐 모든 면에서 전북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소극적인 도련님 축구, 더 이상 울산 선수들이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주 동해안 더비의 승리는 울산을 예상했습니다. 도련님 축구를 그래? 그냥 제가 이름 붙였어요. 도련님 축구. 너무나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도련님 축구. 근데 확실히 울산 달라졌습니다. 김동훈 감독님 싱가포르 가셨는데 저도 내려가야죠. 혼자 갈 거예요? 감독님, 제가 오늘 축구 SNS에 댓글도 달았어요. 김동훈은 감독이다. 우리 김동훈 감독님은 감독할 때 가장 멋있습니다. 감독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두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인천의 대결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조용히 실내에서 저러고 있나 싶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비가 옵니다. 밖에 놀이터에서 쫓겨난 건 아니고요. 조만간 저 어린 친구들하고 공성전 한번 할 건데 아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하교하고 조용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또 저를 보고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목소리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수원FC는 비록 지난 포항과 경기에서 4골을 실점하면서 패했지만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아 수원FC가 더는 하위권에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경기력으로 보여주는구나. 저는 그 점을 확실하게 느꼈는데요. 뭐 임상엽 선수한테 경기 시작하자마자 26분 만에 해트트릭을 내준 거는 아쉽습니다만은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결국은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즌 초반에 최하위에 있던 그런 팀이 아니다 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리그 전체 전반적으로 공유가 됐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문제는 체력입니다. 지난 8일 제주와 14라운드부터 이번 인천전까지 2주 동안 5경기의 강행군입니다. 사실 4골을 내준 결과도 체력 저하에 의한 집중력 저하 좀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은 6일 만에 경기를 합니다. 지난 광주전에서 무고사가 터졌고요. 시우타임. 인천은 시우타임이죠. 송시우 선수가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주는 그 결과를 맛보고 6위를 쉬고 수원FC에 상대합니다. 말씀드렸죠. 수원은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천은 후반을 지배하는 팀입니다. 이 경기의 승부수에 저는 후반에 있다고 봅니다. 후반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아는 인천이 수원FC를 꺾고 승점 3점 가져갈 경기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 광주와 수원의 대결입니다. 두 팀 현재 분위기는 순위가 딱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최하위의 광주는 최근 치른 8경기에서 승리가 한 경기뿐입니다. 얻은 승점도 4점뿐이에요. 반대로 3위 수원은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 두 팀의 대결에서는 수원이 한 수 앞선다라고 보는 게 올 시즌 K리그1을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벼운 부상에 있던 펠리페가 돌아온다고 하지만 사실 펠리페의 뚝배기는 올 시즌 는 좀 그냥 미지근합니다. 올 시즌은 3골. 뭐 사실 수원에 보면 뭐 정상빈도 있고 김건희도 그렇고 펠리페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더 이상 펠리페 뚝배기가 무섭지 않은 광주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수원이 승리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대구와 전북의 대결입니다. 아 최근 전북이 수상합니다. 14라운드에 수원에 패하고 쉬었어요. 15, 16라운드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라운드에 울산한테 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경기가 다 홈경기였단 말이죠. 이 두 경기에서 7골을 내주면서 패하는 전북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리그 선두였는데 패한 팀이 다 리그 2위, 3위. 그러다 보니까 리그 5연패 도전에 타격이 너무나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북이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그런 팀이 아닌데요. 최근 두 경기에 전북은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대구는 수원전 무승부로 창단 후 팀 최다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지만 7경기째 패하지 않는 그런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구는 시민 구단이지만 기업 구단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라는 모습을 최근 매 시즌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올 시즌 그런 모습이 더 돋보이고 있죠. 선두 울산과의 격차도 이제 4점 차 불과합니다. 뭐 저는 이 두 팀의 대결에서 집중했던 부분 하나 뭐냐면 올 시즌 K리그 1에서 홈 경기 패배가 가장 적은 팀이 어딘가? 어느 팀일까요? 대구입니다. 뭐 굉장히 의외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대구가 지난 3라운드에 광주에 1-4 패한 경기가 올 시즌 유일한 홈 패배더라고요.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만큼은 불패 도전하고 있는 대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북이 이기지 못한다는 결과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뭐 물론 최근에 좀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전북이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않는 경기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남은 두 경기는 제가 좀 묶어보겠습니다. 제주 성남의 경기 그리고 강원과 서울의 경기인데요. 성남과 서울이 확진자 발생 여파로 선수단 대부분이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 다시 선수단 소집해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채 일주일도 안 돼서 경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과 성남이 이번 주 바로 곧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걸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이번 18라운드에서는 제주와 강원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예측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제가 예상한 6경기 여러분도 똑같이 예측하셔서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예상 결과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맞춘 경기 이상 맞춘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푸마 피켓 5호볼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달아주셔야 되고 수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꼭 이 두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공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푸마 피켓 5호볼 선물로 드렸는데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드레 축구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선물 달아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새로운 선물 드리도록 할 텐데 요즘 뭐 핫하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코인 뭐 이런 거 그런 건 저희가 못 드립니다. 뭐 포마 피켓 5호볼 같은 현물로 달아주셔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오드레 축구 유튜브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19라운드 승부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